어떻게 그리나에 앞서서 먼저 이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그리나도 해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강 수업은요, 그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또 어떻게 그리나, 가장 여러분이 지금 갈증을 많이 느끼면서 저의 수업을 받아봐야겠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의 문제로, 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나에 앞서서 먼저 이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그리나도 해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오늘 그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리나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그림이라는 부분에 대한 걸 이해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요. 뭐 어떤 일이건 마찬가지잖아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그 일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또 우리가 그림을 배우려고 하면서의 목표는 그림을 잘 그리는 문제잖아요. 잘 그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또 어떻게 그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해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이란 자, 오늘 이 그림이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그림은 무엇이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그림에 대해서 좀 고민을 잠깐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요 그림이란 글씨를 그냥 마음껏 꾸며 보시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꾸며 보라고 하면 오히려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전에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어떻게 그렸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란 이렇게 글씨를 써놓고 그리면서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림이란 도대체 뭘까? 이렇게 그림을 막 자유롭게, 뭐 예쁘게, 재미있게, 막어뭐 무섭게 뭐 꾸며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그림이란 글씨를 가지고서 마음껏 표현을 해보시면서 그림이란 게 도대체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 또한, 아, 이거 그림이라 할수 있는 건가? 네,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림에서 목표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일러스트에 관심이 있어서 일러스트를 잘하고 싶은 생각에 지금 이 수업을 받아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냥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림에 대한 관심으로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미술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다양해요. 그렇지만 요 그림이라는 부분에서 모든 것들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분야는 다양한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그림이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잘 세워놓는다면, 분야가 다양하더라도 그 분야를 제대로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조형 테스트 했던 요걸 가지고서 얘기를 드릴게요. 기억이 나시나요? 이런 간단한 도형들이 제시가 됐고요. 거기에서 연상되는 그 어떤 뭐 단어나 문장이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 그림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몇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 이미지에서 매놀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제시하면서 그림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이 부분만 표현했다면 무엇인지 알아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게 맨홀 뚜껑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게 도로를 그리고 또 사람들을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또 보도블록 이런 것들을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으로 표현을 했죠. 네. 그래서 이게 맨홀이구나, 맨홀 뚜껑이구나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작품을 또 한번 볼까요? 네, 이 작품은 여러분 또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영화 그 링이라는 일본 영화인데 그 TV에서 이렇게 기어 나오는 그 귀신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장면을 네, 연출한 것 같아요. 귀신이라는 이 소재를 표현해 내기 위해서. 근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귀신이라는 것을 그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라는 소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음산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낼수 있는 주변의 어떤 톤 처리라든지 연필선의 그 움직임이 정말 이 분위기에 맞게 그려진 것이 포착이 될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요, 굉장히 좀 감각이 좋았던 학생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제시된 이 하나하나의 그 도형 이미지를 쭉 1, 2, 3, 4, 5, 6 이렇게 쭉 연결이 될수 있는 그림을 이끌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 이야기에 맞게 네, 소재들을 형상화하고 네, 그 소재들을 화면상에 이렇게 배치하면서 원하는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좀 핵심입니다. 뭐냐면 이 그림이 하나의 언어다. 그림은 하나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림도 우리가 흔히 쓰는 말과 글과 같은 하나의 언어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그림이 하나의 언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요. 또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보통 잘 그린다 그러면 뭐 이렇게 닮게 그려내고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세련된 어떤 테크닉, 칼라 뭐 이런 것들을 구사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현혹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림이 지금 하나의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언어를 잘 다룬다? 말을 잘한다? 글을 잘 쓴다라는 건 뭔가요? 그거는요. 뭔가 이 세련되게 뭔가 이 발음을 구사하고 억양을 구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어 공부할 때도 영어를 잘한다라는 게 뭔가 이 발음이 굉장히 좋으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 세련된 어떤 발음에 많이 매달릴 때도 있죠. 그렇다면 언어에서 말을 잘한다. 그거는요.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전달해 낸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 언어를 잘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에서도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것은요. 그림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요. 뭘 그렸는지, 꽃이면 꽃인지 알아볼 수 있게 돼지면 돼지로 알아볼 수 있게 그려내는 것이죠. 그게 언어에서 스펠링이 정확하고 무엇인지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어휘가 확보되고 또 이런 어휘들을 문장의 형식이나 문법에 맞춰서 잘 구성해줘야 되죠.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 형상들을 화면상에 적절한 구성과 연출을 해줘야 이야기가 제대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날이 저문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지는 해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뭐 먹구름, 구름 이제 노을이 지면서 이제 구름이 좀 검게 보이고 사람이라든지 배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실루엣으로 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이 저문다는 이야기를 위해서 형상화가 이루어지면서도 그 형상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 자, 이거 보세요. 자리라는 약간은 조금 관념적으로 좀 접근한 부분이 물론 있긴 있죠. 의자,
의자가 갖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갖는 어떤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이 담아내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소재를 적절히 형상화하고 거기에 구성과 연출이 따라와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게 언어다라는 이해가 그래서 중요한데요. 근데 왜 굳이 그림이라는 또 다른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써야 할까요? 그거는요, 그림만이 갖는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특별함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면 뭔가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을 좀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그림이 갖는 특별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 그림들을 잠깐 볼까요? 그림들을 잠깐 보세요. 요 그림은 독일의 여류 화가 게테 콜비치의 작품이에요.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장면인 것 같나요? 네, 그 장면이에요. 굉장히 뭔가 슬픔이 전달되는 그림이죠. 이 게테 콜비치는 독일의 여류 화가로서 반전 화가예요. 반전 화가. 그 2차 세계 대전 때그 전쟁에서 자식들 다 잃었어요. 그 슬픔을 또 전쟁의 무서움, 정말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이야기가 정말 순식간에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건. 또 요거는 그 디자이너들이 어떤 제품을 그리기 위한 어떤 디자인 도안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품을 디자인해서 출시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공장에 가서 이걸 말로 글로 설명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설명과 얼마나 긴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근데 정말 이렇게 도안을 만들어서 공장장에게 전달해 준다면 바로 그냥 제작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정말 순식간에. 그림이 갖는 어떤 특별한 매력,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감상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한 가지 그 특별함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독일의 여류 화가라고 했잖아요. 게테 콜비치.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는 독일인이 아니잖아요. 독일어를 쓰고 있지도 않아요. 민족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림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이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이것 또한 굉장히 큰 특별함이죠. 마지막으로 그림이 갖는 가장 특별함은 뭐냐면요. 정말 배우기 쉬운 언어가 바로 이 그림이라는 언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어려워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또 참석을 해서 그림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림이라는 언어는 배우기가 너무 쉽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림이라는 언어는 배우기가 쉬워요. 얼마나 배우기 쉬운 언어인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어떻게 그리는 건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로잉 수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줌을 활용해 함께 그리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인데요. 그림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상단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